저는 경남 함안군 충곡리에서 이남 오녀 중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. 저희 집안은 대대로 마을에서 당산제를 맡아 지내왔습니다. 금전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와 개인적인 회의감으로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모든 것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. 그 후로 종교라면 치가 떨릴 정도였기에 더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으리라 마음을 닫고 종교는 멀리하며 살았습니다. 그러던 중 둘째 딸이 소위 말하는 신병 비슷한 증상으로 밤만 되면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항상 너무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시던 엄마는 식당을 운영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잘 쪼개어 저희들을 데리고 웬만한 대순 행사에는 안 빠지고 참석하셨습니다. 어머니가 너무 즐거워하시고 수행 체험을 많이 하시면서 상생방송에도 나가시고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. 엄마가 매일 상생방송을 보시는 것을 함께 보면서 가족 모두가 증산도에 대한 마음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.